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월러스 오디오에서 2022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플래티넘 에디션 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한정판으로 생산되어 소수의 딜러에게만 공급된 플래티넘 시리즈는 차갑고 거친 메탈 텍스처가 강조된 스페셜 피니쉬와 메탈 노브 등이 적용된 모델로 월러스 오디오만의 세련된 디자인과 감각이 돋보이는 시리즈입니다. 디자인을 빼고서는 기존의 모델과 완벽하게 동일한 사운드와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월러스 오디오의 제품을 항상 이 때가 되면 월러스 오디오에서 같은 제품인데 이 디자인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죠. 출시를 쭉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신경을 썼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색깔 있는 옷을 락스에 그냥 한번 싹 빤 거지. 그죠. 그래서 진짜로 이 탁 보면은 원래 이제 아예 다른 디자인을 보면 아 다른 느낌이구나 하고 말 텐데 저희가 굉장히 익숙했던 디자인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굉장히 또 이질감이 들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네. 느낌을 보여줍니다. 지금 화면상이 얼마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월러스 오디오의 디자인도 좋아했었지만 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월러스 오디오의 페달을 하나를 사야 된다. 저는 요 시리즈 때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디자인은 완전히 동일해요. 맞습니다. 안에 들어져 있는 그림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약간 뭐랄까 바디 페인팅 한 듯한 느낌? 그렇죠? 옷을 입었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파란 옷을 입고 빨간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몸 위에다가 바디 페인팅을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매력적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씩 짧게 사운드를 들려드리고요. 네. 같이 묶어서도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고 어차피 이 월러스 오디오의 이 새 3대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필드에서 사용을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사운드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써보셔서 저희는 그냥 아실 겁니다. 맛배기로 조금씩만 들려드리는 식으로 네, 사운드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디자인이니까요. 네. 네, 일단은 뭐 손을 뭐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죠. 줄리아부터 갈까요? 네. 그렇죠. 네. 자, 뭐 한 요 토글도 변경해 보고 되게 좋죠.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월러스 오디오의 이 플래티넘 에디션 특집이 먼저 나갈지 아니면은 프리더 톤의 코러스 편이 먼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운드를 요 부분이랑 그 프리더 톤의 코러스랑 비교를 해보시면 네네. 색깔이 있고 없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월러스 오디오 특유의 이 독특한 무거우면서도 뭔가 아련한 사운드를 잘 표현한 코러스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ARP87 제가 탭 밟아 드릴게요. 사람이란 게 참 영악한 게
제가 아는 형 중에 드럼 치는 형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대에서 선글라스를 안 껴요. 왜 안 끼냐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데 선글라스를 끼면 이 감각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이 월러스 오디오의 기존의 디자인을 보다가 이런 색다른 디자인으로 사운드를 들으니까 왠지 좀 더 담백하고 조금은 더 이렇게 뭐랄까 해상도가 높은 듯한 착각을 알게 모르게 뭐 칩이라든가 캐퍼시트 하나를 바꾸지 않았을까요? 사람도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그냥 느낌이에요. 1대1로 비교해보면 분명 똑같을 거예요. 분명 똑같겠지만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든다. 자, 다음은 네. 역시나 저희가 사랑에 맞았는 패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 보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잭슨 오디오라든지 뭐 킹존 듀얼리스트 실버 버전이라든지 은색 이펙트만 미친 듯이 사모으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그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그 유튜브라는데 그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페달보드 사진 올라온 거 보면 검정색으로 다 맞추신 분, 흰색으로 다 맞추신 분.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파란색이었나 그걸 다 맞추신 분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다 구했어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빨간색도 맞고.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페달들이 그 색깔의 에디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으는 거죠. 근데 비교적 이 실버는 맞추기 쉽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무대 이제 한 번에 짜서 올려놨을 때 굉장히 뭐 소위 말해서 간지라고 하죠. 예전에 그런 경우들 많았잖아요. 물론으로 싹 보드 짜가지고 굉장히 많았었으니까 그때 딱 보면은 저게 뭐야 할 정도로 그 위압감이 있는데 그런 취미를 가지신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닦혀서 사운드를 한번
3대장.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플래티넘 에디션. 이 평소에 이 월러스 오디오 이 키들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나는 지금까지는 구입해 본 적이 없다. 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몇 대 안 들어왔거든요. 찬스다. 아, 라고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월러스 오디오 오래된 팬이고 난 다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최근에 구입한 이펙터들이 오리진, 뭐 잭슨 오디오 다 은색이어서 얘네들만 좀 색깔이 있다. 아, 기회다. 드디어 은색으로 다 바꿀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볼륨 페달도 나는 A3 스톱박스다. 가야죠. 몇 개, 이 세 개만 바꾸면 모든 은색이 가능해진다면 정리하고 이 은색 에디션으로 이 메탈 에디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워낙 이 이펙터 내구성도 뛰어난 브랜드긴 하지만 이렇게 은색으로 만드니까 좀 더 견고해 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디자인은 참 잘 뽑았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